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신혼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대한 말씀 32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들이 있는데 원피스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투피스를 좋아하십니까? 쓰리피스 됐나요? 근데 네? 원피스 투피스로 일단 구별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피스 좋아하세요? 투피스는요? 좀 별로예요. 남자들은 뭘 좋아하세요? 네, 그런 대답을 원한 게 아니었고요. 남자들은, 여성들이 원피스 입는 게 좋아요? 투피스 입는 게 좋아요? 예? 투피스가 좋아요? 진실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저는 원피스가 좋습니다. 그렇죠? 예, 원피스가 보기도 좋고 입기 좋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근데 원피스의 문제는 이제 약간 몸매가 받쳐져야 된다는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언제나 저쪽 편에 또 다른 세계, 가상의 세계. 예?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예. 슬픔도 없는 곳을 언제나 이렇게 가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화 같은 나라, 이루지 못하는 꿈. 예? 뚝뚝한 남편 대신에 자상한 왕자 같은 남편이 살고 있는 나라. 뭐 그런 걸 꿈꾸시나요? 예, 아니면 자녀에게 못다한 소원, 맺힌 마음은 없겠지만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도 아쉬운 마음, 그리고 다 사랑하지 못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어딘가에 한편에 나의 세상을 이루고 있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굴들을 보니까 그런 눈치입니다. 두 세계 속에서. 네, 여러분, 멀리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초점을 잃고 늘 이렇게 멀리 보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른 세계를 언젠가 꿈꾸고 있기 때문에 현실로 돌아오면 좀 불만족스럽죠. 그래서 그보다는, 물론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멀리 초점을 맞춰서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해 줘라. Live the self. 네,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자신을 좀, 그러니까 자뻑이 아니고요. 내 사진을 내가 봐도 너무 그런 거 말고 말이죠. 자신을 좀 사랑해 주는. 여러분은 되게 완벽주의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완벽주의자가 틀림없는데, 네, 완벽주의자들은 자기를 잘 사랑하지 못하죠. 네. 그런데 이 완벽주의는 어떤 성향이냐면 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변화를 꿈꾸는 개혁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완벽주의는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완벽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 때문에 변화할 기회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변화는 이상 속에 있고 실제로는 변화를 잘 겪지 못하는, 그게 완벽주의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편지가 하나 왔어, 메일이. 그러면 그냥 뭐 오케이도 이응 기억해갖고 오케이 해서 팍, 카톡은 물론 그렇게 하죠.
매일도 그렇게 답장하실 수 있어요? 못하죠, 여러분.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답장을 써보내야죠. 그럼 못하죠? 미뤄놓죠.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파레토의 법칙, 20%의 노력을 들여서 80%의 효과를 얻는 거예요. 편지가 왔는데 인사말도 빼고 뭐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아이 좀 객해 먹었지. 샬롬. 너무 친한 척하는 거 아닐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는 또 뭐하러 들어가지? 인사말 고르기도 힘들어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할까? 이 축만 올림? 이 축만 드림? 건방지다고 할까? 아니면 평강을 기원하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충만 목사가 진심을 담아서 드립니다. 아니야, 이게 좀 구식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편지를 예의 있게 바로 쓰는 길을 성공했어요. 6개월 지났어요. 그러니까 6개월 지나서 예의 바른 완벽한 편지를 답장을 받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바로 두 줄쯤 써가지고 받기를 원할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걸 못하세요? 저도 사실은 그게 좀 어려워요. 정말 친한 친구 같으면 그래 나 지금 이동 중이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썼는데 오해하지 않을까? 지난번에 누가 목사님 메일 받았다는데 좀 길게 왔다던데 나는 보니까 한 줄 왔네 그럴까 봐 아니야 좀 길게 써야지. 그분의 자녀가 지금 시험 볼 기간인데 뭐 그 얘기라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못해요. 못해. 완벽주의자의 비극은 그래서 잘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TV 채널을 보는데도 재밌어. 근데도 뭔가 더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아 다른 채널을 한번 돌려보는 습관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건 전형적인 완벽주의죠. 물건을 살 때는 충분히 입어보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는 여러분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완벽주의죠. 여성이라는 그 좋은 핑계를 가지고 여러분은 물건 하나 사려면 적어도 3일 시장 조사를 해야 물건 하나 산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여러분 여성의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완벽주의예요. 변화를 추구하고 조금 변화에 잘 적응하고 살려면 여러분은 완벽주의부터 이렇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물론 쉽게 되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세포되는 세포도 주는 세포대에 나는 변화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일상에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발을 먹과 같게 하사? 사슴과 같게 하사. 그런데 우리 여러분의 발걸음이 사슴이에요? 곰이지.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인생의 모든 무게와 고민을 갖다 내디디면서 그리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려는 걸음을 내딛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가 없는 거죠.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물론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천금 같은 말을 우리 교역자들이 모이면 말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교역자들 분위기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누구 때문에? 일충만 목사님 때문에. 분명합니다. 작년에는요? 일충만 목사님이 없었어요. 적어요. 거의 제가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회의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제가 회의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재작년에는 어땠을까요? 더 적었죠. 거의 뭐 당신은 무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들을 다 행사하고 있어요. 제가 좀 까다롭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조심조심.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자꾸 무거워지죠. 얘기를 안 하고 적게 하면 우리 발걸음이 자꾸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 작은 것부터 우리의 완벽주의 기질들을 내려놓는 참을 수 없는 전제의 가벼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곱비 풀려서 막 아무렇게나 한다는 것은 물론 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좀 자유하고 좀 가벼워질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치매 걸리면 아무 얘기나 막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때 우리가 서로 봐줄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목사님이 옛날에 참 말도 잘하고 멀쩡했는데 저러고 나더니 그냥 막말하네. 그래도 지금은 병이니까 봐주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좀 미리 봐주면 안 되겠어요? 네. 그래도 하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은 있는 게 분명하니까 좋은 뜻에서 말았겠지. 네? 뭐 내가 미워서 그랬겠어? 기분 나빠서 그렇게 했겠어? 안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물건을 사는데 여러분 들어가 보는 가게 수를 좀 줄이세요. 예. 다 물어보면 엄청 바쁘다고 하는데 이 바쁜 게 가게를 많이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 시간을 줄이면 창조적인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새로운 양육반에 들어가 본다든지. 예? 1대1을 빨리 더 앞당겨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우리가 변화를 해서 할 수 있는데 고작 완벽주의 기질을 내가 소화해내는데 시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물건을 사는데도 여러분 시장 조사하지 말고 비슷한 물건들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영일장 왼쪽에서 세 번째 걸 고르세요. 아니 팔만하니까 거기다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안 팔 거를 거기다 올려놨겠어요. 비슷한 건데 왼쪽에서 세 번째 그죠? 네. 레가룬 위에서 두 번째 딱 골라서 그냥 갖고 가세요. 그리고 가끔씩은 그게 잘못 사도 괜찮아요. 좀 틀려도 괜찮다고. 좀 잘못된 결정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다음 결정의 기회가 또 있는 거예요. 결정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결정을 하는 게 나아요. 장로님 원피스든 투피스든 하나만 결정하세요. 예? 그게 뭐예요? 둘 다 좋다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만. 네. 하나만 결정 하면 된다니까요. 특히 그리고 여러분 양말 같은 거 살 때도 고민하세요? 양말은 다 똑같은 거 같은 색깔로 네? 빨 때도 편하고 갤 때도 편하고 한 짝 잃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걸 각자 다른 걸 사가지고 빨 때 놀 때 시간 걸리지 뺄 때 접을 때 시간 걸리지 한 짝 안 맞으면 또 엄청 고민하잖아요. 이걸 어디다 흘렸을까 해가지고 또 한쪽에다 놔두네 이렇게 찾으려고 해갖고 안 나오면 그 버리지도 못해. 이사 갈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어요. 얼마나 손해요. 그 시간이 주부들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낭비가 돼. 우리 집도 짝이 안 맞는 양말이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그거 뭐 어디다 쓸 수가 없는데 버리지도 못해. 언젠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한 제품으로만 다 사버려요. 네? 그럼 무조건 두 개만 잡아갖다 신으면 되잖아. 제가 오늘 알려드렸어요. 어떤 부인은요 묘비에 그렇게 썼대요. 이분은 살아있을 때 아주 열심히 운동했다. 그런데 운동을 좋아하진 않았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게 얼마나 눈에 보였으면 묘비에다까지 누가 써놨겠어요. 그걸 왜 하냐고 도대체. 나는 안 하면 안 돼. 에? 나는 안 하면 안 돼.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할 때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마 이것도 일종의 병이고 집착이죠. 일종의 그것도 완벽주의죠. 나는 그래야만 돼 라고 말하는 그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은 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자기의 길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난 스토리, 지난 내 삶의 훈장들을 내 상처의 딱지와 함께 풀어놓으셔야 돼. 그래야 새로운 변화의 미래가 있고 또 새로운 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고장난 수도꼭지, 그 다음에 고장난 레코드판 같은 게 계속 돌아가는 그건 슬프잖아요. 그렇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지난 일은 잊어먹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은혜와 새로운 미래,
거기에 비해서 낡은 가죽 부대, 그 포도주를 받아들이면 찢어져 버리고 헤어져 버리는 낡은 가죽 부대, 이렇게 대조적인 표현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 그 새 생명이 우리들의 변화된 삶의 그 라이프스타일, 변화된 삶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들어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에서 꽃피고 열매 맺고 그리고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낡은 삶의 방식에 한 조각 새로운 것 갖다가 붙여놓으면 그것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옛 삶의 방식까지도 혼란스럽게 된다. 낡은 옷에다가 낡은 옷이 해지니까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면 조직이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이 한 조각 천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당장의 결핍은 가려줘서 신선한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곧 낡은 옷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조각을 가지면 아 이것이 뭔가 자산이 되겠구나, 대단한 변화구나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겨우 한 조각 천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은 온전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전체를 다 요구하는 거예요. 전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완전히 통짜예요. 통짜. 제가 원피스 물어본 이유를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원피스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가 순색으로 하나가 쫙 되는 거 말이죠. 예. 조금 색이 모자란 듯이 보여도,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온전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짜장면 먹기로 했으면 그날은 기쁘게 끝까지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짬뽕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네.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밀가루 혹은 밀가루보다 못한 소재라 할지라도 그 전체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다른 것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한 일부분만 내어드려가지고는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갈등만 더 심화되고 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용과 형식, 그리고 우리의 중심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은 비로소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식함으로 자기들의 종교생활, 율법적인 자기들의 완벽주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들의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기들의 완벽주의라는 것이 뭐에서 드러났냐면 메시아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둘러리들이 결혼식에 가서 금식하겠느냐? 슬퍼하겠느냐? 아니요. 그때는 축제와 향연을 벌일 때입니다. 그때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신랑이 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들을 나타내고 있는 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금식에 집착하고 있어요. 지금은 축제를 벌여야 될 때야. 그런데 그들은 금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사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이 한 조각 천을 가지고 낡은 옷을 가리려고 하는 셈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를 낡은 가죽 부대 안에서 영유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앙 태도 방식, 내가 은혜 받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가두어져 있어서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배의 형식도 다양화되고 있죠. 또 말씀의 번역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개역 성경을 보다가 개정 개역 조금 바꾼 건데 성경을 외우려니까 옛날 거 저도 한동안은 입에다 달았어요. 옛날 성경이 입에 붙어서 입에 붙어서. 그렇다고 제가 이걸 다 외운 건 아니잖아요. 조금 읽은 거 정도이면서 입에 붙었네 입에 붙었네. 그건 뭐냐면 이 변화가 달갑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달라져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왜곡될지도 모르겠어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틀려먹었어, 틀려먹었어. 찬송가 다 배려놨어, 다 배려놨어. 찬송가 가사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다 배려놨대요.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다 배려놨어. 성경도 다 배려놨어. 옛날 성경이 얼마나 좋았는데. 예,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도 옛날 게 입에 착착 라임이 맞아서 운이 맞아서 잘 입에 붙어요. 그러나 시대는 흘러가요. 새 시대는 새로운 진리의 옷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네? 그래야 또다시 우리가 2모작, 3모작, 4모작 하면서 그 토양에서 또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의 죄성이 여전히 나에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온전히 주장하시겠어요? 아깝지만 괴롭지만 내가 떼어내지 못할 것 같지만 아듀 안녕 안녕 나의 옛사람의 집이여 안녕 나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가 바라던 이상과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정권과 온전한 키를 다 드리기로 했어. 내 비밀번호 감춘 것 없이 다 맡기기로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만 묵상 포인트 드리고 오늘 기도하기로 하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간, 지금은 금식의 때입니까? 기쁨의 때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금식한다는 말을 저는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지금은 금식의 때인가? 기뻐할 때인가? 어떻게 알죠, 그것을? 네. 신랑이 여러분의 곁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기뻐해야 될 때 있고요. 신랑이 여러분에게 계시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다면 아마도 두려워하며 금식해야 될 때이겠죠. 자신의 문제에 골몰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금식해야 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금식의 때가 아니라 그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모든 찬송에 이름이 들어가는 우리 충만 목사님이 오늘 오후에 저에게 수협의 응답 찬송으로 제안을 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최근에 저에게 제안해서 저하고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한 네 곡이나 다섯 곡 정도를 추천하는데 오늘은 딱 한 곡을 딱 추천해서 오늘 목사님이 이 찬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웬일이지? 근데 딱 맞은 거예요. 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금식하며 그러니까 금식 모드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기쁘고 축제 모드로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아주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 믿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애통 모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애통 모드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좀 자의식도 낮고 그 은혜 받으면 눈물이 많이 나니까 저는 그게 애도 모드, 애통 모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 주님 내가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이 항상 그런데 제가 기쁨 모드, 축제 모드는 저는 왠지 천박해 보이고 또 제가 청소년 시절, 대학 시절 보낸 게 우리나라가 한참 테이크오프하고 그러면서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사회 불의 부정의는 더 많아지고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 한 분이 제가 길거리에서 공중전화 박스에서 공중전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엉덩이를 발로 팡 쳐요. 얼마나 아픈지 어느 놈이 하고 딱 봤더니 그 선배가 술이 취해가지고 검은 태양경을 이렇게 끼고 야
전화 없는 놈은 서러워 살겠냐? 아, 공중전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에? 저보고 너는 교회 다니지? 예. 그러니까 니놈들은 뭐가 그렇게 기쁘냐? 니들만 뭐가 그렇게 기뻐? 근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가뜩이나 그런 문제로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는데 그 얘기를 술 취한 사람에게 한마디 듣고 나서 제가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사실 별로 기쁘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런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 성탄절은 다가오고 그런데 마음이 참 착잡했어요. 신학생들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아주 거지같이 살거든요. 그 반지하 습기 음습한 데서 두 명, 세 명씩 묶여갖고 자고요. 그래도 용돈 받아 살 수 있는 저는 아주 그 중에서 아주 부유한 계층. 네, 그런 가운데 살면서 저도 나도 모르게 그 애통 모드.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마치 금식하듯이 슬퍼하면서 그래야 좀 마음이 편안한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네, 독일에서는 예배드린다는 것을 고테스틴스트 파이언 그죠? 예. 파이언, 파이어 한다는 거죠. 축제를 부르는 거, 셀리브레이트 한다는 거. 저는 그 말이 처음에 너무 낯설었어요. 어? 니들 어디서 파이어 나냐? 파이어? 우리 파이어 안 하는데? 예배당에 가서 그냥 죄야 하는데 뭘 파이어는 뭐 파이어냐? 성탄절이나 그럴 때나 파이어 하는 거지. 아, 근데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슬픔의 빛깔을 기쁨의 빛깔로 바꾸는 것. 쌀이 많을 때 우리는 웃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우리들의 생각의 빛깔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마음의 빛깔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살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사회 보장도 없고 혜택도 없는 평균 수명이 몇 살이요? 40살 미만. 예. 지금 예. 아프리카에 간 피그미족 저희가 단기 선교 갔을 때 피그미족 예. 40살 미만이에요. 평균 수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신랑이 있을 때 기뻐하라. 예. 우리 축제를 벌이자. 예수님도 33살. 그러나 나와 함께 축제를 벌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값주고 산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축제 모드로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눈물도 그리고 우리 아픔도 다 같이 축제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 향연을 우리는 십자가의 향연을 그리고 새 생명의 향연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 감격을 그 기쁨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짐짓 그렇게 너무나 애도 모드로 가지 마시고요. 좀 신경통이 있어도 허리도 아프고 관절염도 좀 있어도 말이에요. 허리도 쑤시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이죠. 그래도 그러지 마시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나는 더 아파 그래가지고 말 꺼낸 사람 무한하게 만들지 말고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나는 이틀째 한숨도 못 잤어. 내 눈 들어간 거 안 보여? 그러지 마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은 기쁨의 시간이구나. 어려운 시절,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의 마지막으로 건너야 될 골짜기가 또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지금은 기쁨의 시간이구나. 사면을 들어 눈을 보니,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을 보니 그건 기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람들을 보니 그건 기쁨의 시간이에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큰데 그 중에 뭐 좋은 사람들 없겠냐고요? 아닙니다.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장로님 그러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누가 좋은 사람 저절로 바래채요? 꼭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런 것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기쁨의 시간이에요. 전성기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요? 마귀한테 물어보세요. 잘 찾아줍니다. 어? 검색달인, 너 불만족스러운 거 내가 대신 찾아주랴? 엄청 찾아줄 거예요. 그러나 그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의 이유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독일어 절반 이해할 때도 제가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은혜 엄청 받더라는 거죠. 오히려 독일어가 좀 안 되니까 더 은혜가 돼. 말이 막 생소해요. 생소해. 성도라는 말을 하일리게로 읽으면서 제가 독일 성경 읽으면서 제가 오해를 했어. 어? 하일리게? 이게 뭐지? 거룩한 사람? 성경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 아, 그냥 성도잖아. 나는 성도가 거룩하다는 말을 잊어버린 거야. 그냥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 하다가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해진 백성이라는 말인 줄을 내가 잊어버리고 그냥 성도는 신자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독일어 성경을 보다가 내가 하일리게? 어? 거룩한 사람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 목사님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저를 이상하게 봐요. 목사 맞은가? 제가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성도네. 그래서 아, 나도 알지. 예. 제가 갈급할 때는 모르는 게 더 은혜가 된다 말이에요. 한국에 가서 제가 설교하러 갔을 때 벌써 오래전입니다. 한마음께 목회하기 전이에요. 제가 이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목회 소명을 다시 받기 위해서 한 30일 이상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예배만 한 40번 이상을 드리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그때 표현으로 정말 미친 듯이 다녔어요. 거의 모든 교회를. 그렇다고 제가 다 초청받아 간 게 아니에요. 완전 노네임인데 뭐 담임도 하지 않고 있는 저를 누가 초청을 하겠어요. 제가 그냥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면을 통해서 설교도 몇 번 하고 제가 뭐 청년 집회 철야기도 금요일 뭐 그 다음에 가정예배 토요일 성경 공부 청년회 새벽 기도회 뭐 부흥회 아 끝없이 다 그 중에는 깨진 교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나가고 교회가 반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교회도 제가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보니까 교회는 쪼개져 있고 서로 싸우고 마음이 찢기고 상할 대로 상해 있는데도 양쪽 다 서로 눈물로 기도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걸 보고 저는 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렇게 찢기고 상하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은혜를 사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팽개하지 못할 것이구나. 우리의 구주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성도의 교제는 계속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또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캘린더를 따라가면 우리는 언제나 새로워지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부자는 아 나는 평생에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서 이 지옥에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니 말씀이 있다고 다 같은 말씀인가? 은혜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이 교회를 왜 골라요? 어느 교회 가서는 은혜를 못 받고 어디 가서는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초대가 담겨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했죠. 제가 은혜가 식어져 있을 때 유명한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은혜 받으려고 갔는데 은혜를 못 받았다고요. 영락교회 박재준 목사님한테 은혜 못 받았어요. 소망교회 곽세리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목소리 좋고 음향이 좋다는 것 외에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세문안교회 김동익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제목은 너무나 멋있었는데 역시 은혜는 못 받았어요. 야, 큰 교회 목사도 그냥 할만하겠는데? 예. 그리고 중앙극장에 가서 디어 헌터 보고 은혜 받았어요. 예. 로버트 드니로 러시안 룰렛 딱 빨간 띠 끼고 말이죠. 딱 멋지다.
거기에는 은혜 받고 다른 곳에는 은혜 못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나중에 그것이 제가 내어버려둔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은혜 받도록 말씀을 전할 책임이 물론 목회자에게 있지만 은혜 받지 못한 책임조차 목회자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조차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제가 은혜의 통로가 차단되어 있으면서 은혜 받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로막혀진 인생이요. 그래서 은혜 없는 삶을 살았다고 어디 가서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반토막이 되어도 은혜는 받게 되어 있고요. 언어를 못 알아들어도 은혜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나 기쁨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여러분,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까? 전부라는 말에 여러분 너무나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냥 보리떡 두 개 있어요. 그냥 그거 두 개 다 내놓으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지금 뭐 속이 시끄러워요. 근데 내가 정리하지 않고 그냥 내어드리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사 집사님 한 분에게 단기 선교 가자 하는데 자꾸 고민해요. 올해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예, 오늘 제가 만나서 붙잡았어요. 여기 안 계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미리 얘기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못 가죠. 그랬더니 예, 못 갑니다. 이번에 가자고 하니까 이제 안심을 했어요. 그럼 내년에는 가죠. 1년이나 남았잖아요. 자, 지금 미리 도장을 찍어놓읍시다. 그랬더니 그게 만약에 가는 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만 아니라면 갑시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죠. 그럼 가요. 그래요? 그런데 고민이 뭐냐면 거기 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부터 고민이 된대요. 여기 독일에서 훈련을 받고 의학교육을 받고 한 모든 것들은 이 항상 책임을 지는 이런 걸 계속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 가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걱정일랑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도 모르고 그죠? 예, 그런 걱정일랑 다 두고 O, X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자. X가 아니라면 답은 하나 O밖에 없다. 오케이 끝. 예? 우리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가면 무조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안 가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나 합시다. 비행기 값 1500유로 오케이. 그거 투자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는 의사가 앉았다 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그런데 안 가요? 그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조각이냐 전부이냐. 조각은 쉽고 전부는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질그릇인데, 예? 예. 우리는 어차피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그거 전부 내놓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전부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옛것의 상처가 자주 보입니까? 내 옛 상처가 자꾸 보이는 분들, 조각으로 기웠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새것은 갈수록 궁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것이 자꾸 잡아다녀서 헌조각이 새조각을 자꾸 잡아다니니까 궁색해지고 그래서 옛것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옛상처가 자주 보인다. 그것은 믿음을 조각으로 갖다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옛 옷 홀랑 벗어버려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예, 옛것은 옛 옷은 어떻게 하냐고요? 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 자신이 옛사람이 바로 난데 나를 어떻게 버리느냐고요? 죽으면 되죠. 어떻게 죽냐고요? 꼴깍 죽으면 되죠. 그러고 나면요? 다 잃어버리죠. 그러고 나면요? 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끝나버릴 것 같았지만 주님이 새롭게 계시죠. 그게 어떻게 나냐고요? 희한하죠.
내가 죽어버리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난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 중에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린 것 같아요, 안 드린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예? 그건 여러분이 못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원래 못 났거든요. 드렸어도 못 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난 나를 드렸으니까 나는 다 드렸다 그냥 그렇게 하고 사세요. 그리고 실제로 드리시고요. 예?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 다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할 거예요? 예. 세 번째,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안에 가두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썩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오랜 완벽주의 습관을 깨뜨리고 작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참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한기채 목사님은 좋은 습관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9시면은 자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고 새벽기도 끝나고 그냥 바로 일과를 계속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9시에는 죽었다 깨나도 자는 거예요. 그래서 9시 넘어서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 못 차려요. 정신 졸려가지고. 네. 그러다가 만약에 9시부터 10시까지 해야 될 일이 생긴다. 그럼 어떡할까요? 너무나 힘들겠죠? 예. 그래도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거죠.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건 못해.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야 할 변화라면 고통스러워도 받아야죠. 예?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왜 힘드냐면 안정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또 나에게 맞지 않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낡은 것은 배타적이에요. 새로운 초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면 어때요? 손님이 오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네, 권사님이 좋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손님이 난데없이 오거나 그러면 싫어요. 독일 할머니가 그래요. 네, 손자들이 온대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아, 외로운데 얼마나 좋겠냐고 했더니 그리고 며칠 있다 갔대요. 가서 아우 섭섭하겠다 그랬더니 너무 시원하대. 한바탕 전쟁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들대요. 예, 귀찮고 또 번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초대는 싫은 거예요. 낡은 것은 멈춰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런 유익도 없어 보여요. 내가 지금 다시 시작해서 도대체 뭘 할 건데? 예, 그런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기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 30대에도 40대에도 지금 내가 뭘 시작할 건데? 예. 몇 년 전에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60세 된 서울의대 교수가 이 육체미 사진집을 냈어요. 좀 꼴불견이죠. 60이 돼가지고 무슨 육체미 사진집을 내나 그랬더니 자기가 56살에 결단을 했대요. 60세 될 때까지 4개국어 언어를 예, 그 국가고시에서 합격할 만큼 하겠다. 병원 의사로 교수로 활동을 정말로 바쁘게 하면서 물론 머리가 좋으니까 하겠죠. 그지나 어쨌든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해가지고 예, 이 군사를 빼고 근육을 늘려서 사진집을 내겠다 해갖고 딱 낸 거예요. 4개국어 시험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2시간씩 피트니스 다녀가지고 사진집 냈어요.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야 이게 뭐 대단하다 이런 걸 떠나서 야 그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열매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 한 조각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전체를 드리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 힘들어도 결단하고 시작해내는 것, 그의 초대에 응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반을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해피엔딩 프로젝트를 한번 세워보십시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 제자반 수련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지하게 해피엔딩 프로젝트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년에 제자반보다 훨씬 풍성했어요. 아, 제가 그걸 알았어요. 구체적이며, 왜냐하면 변화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스스로 하다 보니까 많은 결단들이 나오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 없는 형식 안에 갇혀 있기보다 성령의 부르시는 새로운 물결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해요. 그건 뭐 엄청난 것을 바꾼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변화는 싫어,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싫고 우리끼리의 둥지를 만들고 여기가 조사하고는 여기다 텐트 셋을 치고 여기는 믿음, 여기는 소망, 여기는 사랑,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냥 이 정도면 나는 만족이고 더 다른 것을 원하지도 않아요.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게 너무 아직도 긴장감이 있고 너무나 궁금하고 자기는 너무나 스릴이 넘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며 가신 분이 계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호기심이 가시지 않은 눈매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갔지만 120세, 그러나 그의 눈은 아직도 청청하고 푸르렀습니다.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다고요. 몽롱하지 않았다고요. 우리의 육신이 후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만은 맑고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호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또 여러분이 또 흩어져서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새로운 부대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언제나 새롭게 담기고 언제나 새로운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